다음날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다. 是啊我们是美国的呢有货就要做就是这样的所以基本上现在是七点多就 아침 8시가 되자 하나 둘 출근하는 사람들.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됐다. 청바지 탈색 작업을 위해 작업자들이 다시 바쁘게 움직인다. 이번엔 세탁기 앞에 흰 가루가 하나씩 배달된다. 怎么这里加量颜色这是你的衣服真颜色不同这是白色这是蓝色一样。 가루는 봉지째 세탁기에 투입한다. 봉제 공장에서 보내온 원본대로 색을 만드는 과정. 원하는 색이 나왔을까? 젖은 상태로는 알 수가 없는데 한두 벌 정도만 꺼내 탈수를 해본다. 炸干烘干一点炭板是吧柜板呢 제대로 색이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완전히 마른 상태여야 한다. 급속 건조기에 말려 어디론가 향한다. 색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꼼꼼하게 검수한 결과 한 번에 되는 법은 없다. 이런 이런 일상 아반사. 다른 염료를 섞어 맞는 색을 찾아 나간다. 청바지 워싱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색을 내는 작업. 비슷비슷한 청바지의 색에서 원본과 같은 색을 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감각만큼 인내가 필요하다. 그는 벌써 13년째 청바지 색상을 만들어 왔다. 난도高就是透色了那你那个要跟着人家那个样板做嘛要透那个色做这个颜色这个要慢慢调的不能不可能说一次性搞得到位的 이번에는 통과될까? 예리한 눈으로 샅샅이 훑어본다. 세 번의 시도 끝에 합격.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오로지 이 청바지만의 특별한 색을 얻었다. 청바지가 색을 찾아가는 동안 이들의 몸은 점점 더 녹초가 된다. 지수야 안 나가.
量呢就是靠这个体力。 160여 년 전 광부의 바지로 시작된 청바지는 1980년대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워싱 기법이 도입됐다. 현재 쓰이는 워싱 가공법만 수십 가지. 워싱에 따라 청바지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또 다른 워싱을 준비하는 작업자. 마스크에 장갑까지 끼고 까만 가루를 퍼내기 시작한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가루. 这是什么？沙，这个有点打沙啊，些许吗？还要些许啊。 까만 가루는 금강사라고 하며 유리나 쇠를 연마하는 데 쓰이는 강도 높은 물질이다. 압축된 공기로 금강사를 분사해 청바지 표면을 깎아내 탈색시키는 샌드 블라스트 워싱. 신기하게도 바람이 닿는 곳마다 색이 변한다. 샌드 블라스트 워싱을 한 청바지가 더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원래 이 방법은 조선소에서 배의 밑부분에 녹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던 방법이다. 녹을 떼어낼 정도의 위력이 청바지에 가해지는 것이다. 몸이 휘청할 정도의 반동. 작업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힘이 소모될지 짐작이 간다. 집중하지 않으면 모래가 작업자를 향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다치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하면서 모래가 넓은 부위에 분사되도록 고루 뿌리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손이 안 가는 게 없는 청바지 가공 과정. 그런데 이곳의 풍경은 더 독특하다. 压造部门啊，这里。 손으로 일일이 주름을 잡아 고정하는 엠버 작업. 오래 입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연출한다. 축축한 상태에서 주름을 잡아 열로 고정하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이다. 每个位置的帽子一定两边要对称，不能有高低位那样子，两边一定要平，两边一定要平，一定要对称，一样长。 구김이 가장 많이 가는 아랫배, 무릎 뒤, 밑단 부분을 양쪽이 똑같이 되도록 접어준다. 기계로는 불가능한 작업. 사람의 손은 때로 기계보다 정밀하다.
30분 후에 바지를 걷어서 건조하면 다림질로도 펴지지 않는 주름이 완성된다. 이 세심한 주름이 사람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게 놀랍다. 주름을 고정하는 팔포의 온도는 45도 이상. 맨손으로 만지기에는 뜨거울 텐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늘 반복되는 작업에 손 감각이 무뎌진 탓일까. 작업자의 정성이 구석구석 닿은 이 청바지는 입는 이에게 편안함이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드디어 청바지 워싱 작업이 끝났다. 워싱을 거쳐 재탄생한 멋진 청바지. 이제 남미에서 한국까지 국적 없이 누구나 즐겨 입는 청바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去哪里 진짜? 现在送到机场后宫啊。 언제나 똑같은 일상. 그럼에도 땀 흘리는 이유는 더 나을 거라 믿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工作肯定是累的，但是没办法，是吧？要养家糊口，没办法，累也得做啊。如果做的客户不满意的话，自己也不好嘛，是不是？你客户不满意，就是一直说你说的这个东西不行，是不是？自己也不好受的嘛。如果做的客户都还可以的，这个还漂亮嘛，那就是大家都舒服了。 这样子啊，这要调起来，调好。